할 텐데, 지금 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매불쇼를 혹시나 보셨더라면 이번에 더욱더 크게 인지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킬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야, 얼마나 또 킬링 포인트를 잡고 계실지. 일단, 저는 이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보고 싶어 했던 분인데,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곽수산 평론가님이 아주 뭐 평론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브리퍼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리퍼. 평론을 제가 워낙 못하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크셨네. 오마이에 한 500만 원 내고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에이? 맞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꼬맹이 때도 좀 보셨습니까, 혹시? 꼬맹이 때, 아 그렇지, 그 꼬맹이 18년도 때는 마요 때. 그럼요. 저 저기 저그 코칠질을 일때 제가 닦아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진짜 잘하는 건데.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엄청나게 씹어제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실제 가족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친한 내에서도 약간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과 함께 보수의 저승사자라고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파이낸스투데이 이병준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좀 오셨습니까? 오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예. 네, 적진 한복판에 쳐들어오는. 그래서 매불쇼에서 한번 경험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불쇼랑 똑같은 전략으로 오직 한동훈만 얘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깔끔하잖아요. 아, 그렇죠. 공동의 적이니까. 아까 도시락을 들고 오셨길래 네. 아, 폭탄이라고. 그 도시락이. 예. 네. 일단 이 한동훈 대표 관련해가지고 게시판 폭로하고 일단 많이 바쁘시긴 하죠. 아, 예, 지금 뭐또 저기 저 좌파 쪽에 저 유력 정치인이 네. 또 만나자고 해가지고 방금 또 만나고 왔어요. 아, 만나고 오셨어요? 아, 이거 매불쇼가 확실히 파급 효과가 좀 크더라고요. 아, 매불쇼 크죠. 예, 뭐 공주파에서 전화 오고 뭐 정치인들 전화 오고. 오. 예. 그 구독자도 좀는것 같던데? 예, 그 매불쇼 보고 넘어오신 분들이 예, 아. 왔다가 제가 오늘 그 이재명 구속 촉구 집회 했거든요. 그때 무슨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지금 한창 저희가 힘들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또 구독 취소하신다고 하루 만에. 아, 여러분 다 구독 취소하세요. 자, 오늘 한동훈 얘기만 합니다. 일단 공동의 적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고요. 일단 매불쇼에서 이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비방 글들 관련해서 폭로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매불쇼에서 이야기하신 거 말고 추가적으로 또 폭로할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막 이제 어렵게 모셨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됩니까? 지금 좀 많은데, 네, 차근차근 천천히 하세요. 일단 요것부터 보고 가죠. 2번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요. 2번 슬라이드. 아, 자료까지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가족들, 한동훈 가족들이 쓴 글이 쫙 정리된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저 구가 장인이죠. 진씨가 장인이지. 아, 지금 가려져 있군요. 예, 네. 그러니까 신땡 구가, 뭐 근데 저분은 공인이니까. 예, 진영구 씨가 장인. 그리고 한땡 윤이 딸, 진은정이 와이프, 그렇죠. 허땡 옥이 그 어머니랑 모친. 예. 아 모친. 예, 모친. 아, 한동훈 모친. 네. 네. 아. 그리고 최땡 옥이 장모. 장모. 예. 어. 이제 그래서 요걸 보고. 온 가족들의 아이디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글을 쓴 건데, 이거 타임라인 보시면은 네. 11시 40분, 40분, 41분, 42분, 45분, 46분, 1, 2분 차이로 이렇게 쓴게쫙 보이시죠? 뭐 11월 4일에도 그랬고, 10월 5일에도 그랬고, 11월 1일, 10월 21일, 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요게, 저는 이거는 이제 한동훈 내지는 한동훈 댓글팀 이러니,
로그아웃 하면서 돌아가면서 쓴 거다.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쓴 거죠. 예. 아, 이거 다시 한번 그 2번 자료를 올려주시면은 진짜 그러네요. 이게 같은 날짜에 그 비슷한 시간대 이제 분 차이로 계속해서 쭉 올라오는 거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그렇죠. 그 지금 검명된 그 사람들이 네. 실제 한동훈 가족임을 아직 인증한 건 아니죠. 인증할 수는 없죠, 사실은. 아, 근데 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식 인증된 건 아닌데 이제 이사 아니 같은 이름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요 예. 같은 이름들이 요런 식으로 글을 썼을 확률은 뭐 거의 0%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의혹이라 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팩트라고 하고 다닙니다. 아 그냥 팩트다. 팩트죠 이 정도면. 근데 예. 그 설명 전에도 해주시긴 했지만은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은 네. 실명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실명 인증의 단계 중에 예. 휴대전화 번호까지 넣어가지고 인증번호 받고 이 코스도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랑 똑같아요. 네. 다 저 주민번호, 핸드폰 인증. 그러면 그냥 주민번호까지 안다고만 해서 인증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되죠, 핸드폰 인증이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야, 그러면 이 이름이 이렇게 뜬다는 게, 약간 팩트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어제 그 대답 못 하고 도망갔잖아요. 아 맞아요. 실제로 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놨는데 허위 사실. 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대신에 그 와중에 가족 관련해서 해명 없었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뭐가 고마워 뭐가? 거기서 고맙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거기서 고맙습니다 하면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네. 뭐가 고맙습니까? 한동훈 대표님 대답하십시오.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제가 있었으면 그냥 가만 안 뒀을 텐데 네. 요즘 바빠가지고 거기 못 갔는데 하여튼간에 한동훈 씨는 그 현장에 제가 없던 거를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습니다라고 네. 하고 갔다 이거죠. 근데 이 따님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걸 얘기를 해주신 게 우리 제작진 그 따님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MIT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그러면 미국에서 한 겁니까? 이거는 딸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네, 미국에 지금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보니까 제 지인이 뭐 일 때문에 미국에 갔어요. 마침.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접속이 안 됐다. 네, 접속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국민의힘 비대위 길러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거기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통 우파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DC 인사이드. 네, DC 인사이드에 어떻게 우파들끼리 모여서 네. 얘기를 하는 그 국민의힘 비대위 길러리인데 거기서 어제 밤부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접속이 안 되는데 딸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냐.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오늘 오전 9시부터 미국에서도 접속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끔 했구나.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걸 어젯밤에 오씨 야 이 큰일 났다 하고 아침 되자마자 야 빨리 열어 이거. 근데 이 증거인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제가 11월 5일날 밤 10시 반에 이걸 최초로 폭로했는데 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작성자 검색 기능을 삭제를 시켰어요. 진짜 그랬다면서. 네. 그리고 그 직후에 새벽 1시 반에 네. 당원 게시판이 점검에 들어갑니다. 네. 새벽 1시 반에. 당원 게시판이? 네.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증거 인멸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쓴 글은 다 삭제가 됐어요. 삭제됐어요? 지금?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그 가족들이 쓴 글 그거 네. 요거 자료 좀 올려주시면은. 네, 가족들 쓴 글 요, 잠깐만요. 이게 바로 증거 인멸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가족들 쓴 글 중에 좀 최근에 좀 나온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네. 딸이 쓴 글 152개가 있는데. 네. 네. 어떤 걸 주목하면 돼요? 한동훈 대표 60중반 가한 당원 지지받고 있습니다. 힘 실어주세요. 그리고 한동훈 제안 긍정적이다. 국민 건강 생각하는 진심은 한동훈 대표뿐이다. 대표님 정책에 힘 실어드립시다. 뭐 그냥 주구장창 한동훈을 물고 빠는. 저도 몇 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거든요. 딸하고 이름이 같은 작성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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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말 한동훈이 인물은 인물이다. 막힘없는 대답. 그리고 끄덕이게 되는 시원한 답변 뭐 이런 글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좀 비방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님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는 말이 돈다. 나라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색적인 이런 비난의 글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삭제됐어요 지금. 없어요. 네, 다 삭제됐고 되게 재밌는 게 한동훈이 쓴 글 있잖아요. 네. 한동훈 본인이 쓴 글. 예. 한동훈 본인이 쓴 글은 또 내버려뒀어요. 근데 딱 한 글만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된 것도 잡았어요? 네. 삭제된 게 딱 한 개 있어요. 한동훈이 쓴 글 중에. 네. 그게 뭐냐? 김건희 여사의 개목줄을 채워서 가두고 그래도 안 되면 단두대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처형해야 된다는 이런 네. 네. 그 글이 워낙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그 글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냅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네. 가족들 거는 일단 그 일단 이거는 너무 빼박이니까 네. 삭제를 하고 어쨌든 포커스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은 이제 한동훈 본인이 쓴 글에 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본인이 쓴 글까지 다 삭제해 버리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네. 차마 그 김건희 여사 개목줄 그거는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지. 아, 이건 너무 쫄린 거야 자기도. 네, 왜냐면 이건 명예훼손, 협박, 심지어 지금 변호사들 말로는 통매음까지 걸릴 수 있다. 통매음. 통매음이 뭐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인터넷상에 약간 그 성적인 그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면은 적용되는 네, 범죄인데 네, 통매음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니까 그건 지가 쫄렸는지 그건 또 삭제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동명이인의 한동훈이다 그런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뭐 8명 있다 네. 하는데 당원 그러니까 중에는 8명이 있고 전체 당원 중에 8명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동훈은 딱 두 명이에요. 두 명? 두 명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쓴 글이 199개 플러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99개는 이제 한동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당대표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거고. 네. 예. 그다음에 한동훈 B 두 번째 한동훈이 쓴 글은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예. 근데 그 두 개의 글을 쓴 한동훈은 지금 탈당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게시판에 보면은 일반 당원이면 일반이라 뜨고 책임 당원이면 책임이라 떠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은 이름 옆에 아무것도 뜨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탈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쓴 글이 보니까 네. 한동훈을 좀 비판하는 글이더라고요. 그 두 개가. 두 개 글이. 네, 그 두 개 글이.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동훈을 비난하는.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총선 참패하고 나서 실망해가지고 탈당한 게 아닌가. 네. 그럼 압도적으로 이 199개의 한동훈이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팩트는 뭐냐? 지금 현재도. 당원 게시판에서 글을 올린 한동훈 중에 지금도 당원으로 있는 한동훈은 한 명인 거죠. 한 명이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조금 신빙성이 올라가는 의혹 제기가 그거였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네. 총선 치를 당시 네. 그때는 글이 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워낙 네. 바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그렇게 글을 그 전에는 자주 썼습니까? 아니 자주 썼죠. 자주 쓰다가 갑자기 비대위원장 취임한 직후부터 멈춰요. 이게 병랑이 이상하다. 공사 당하셔가지고 네. 이상하다니까. 그때 쓸 시간이 없었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5월 7일 5월 7일 날에 이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쓰는데 그 처음으로 쓴 글이 윤석열은 탈당하라. 근데 그 글을 정확히 그 글을 인용해서 네. 당일날에 언론 보도가 수십 개 납니다. 맞아. 근데 거기에는 우파 언론도 있지만 좌파 언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로 그냥 언론판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네. 약간 긴장되시네요 지금. 하여튼 그 기자들은 이름 다 박제돼 있습니다. 이름 언론사 다 박제돼 있는데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이니까 네, 네. 너무 그거는 좀 셀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뺐어요. 일부러 뺐는데 네. 하여튼 그 기자들은 저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딱 글을 쓴 다음에 야 요거 보도해. 아니 왜냐면은 우파 언론은 그렇다 쳐도 좌파 언론 쪽 기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은 탈당하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게 보도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볼 수 있지만 당원이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원이어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한동훈 지가 쓴 다음에 보내주 뿌린 게 아닌가. 네. 서초동 편집국장처럼. 당내 여론인 것이냐. 그렇죠. 기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 당원 게시판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름을 바꿔야 돼요. 여론 조작 게이트. 언론까지 개입된 여론 조작 게이트. 그래서. 요게 지금 공론화되면요 네.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우리 기자님 말씀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쵸? 게 또 이런 여론조작
또 언론의 마사지는 한동훈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군이래. 그러니까. 예. 그 한동훈 편집국장이란 말, 서초동 편집국장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기자님의 의혹적이 너무나 이게 저도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진보 매체에서 당원 게시판을 뭐 잘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윤석열을 탈당하다. 진보 매체 쓸만한 기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뿌려주면 쓰지. 근데 그거 자체를 한동훈이 작성을 해가지고 뿌렸다면 레전드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당내에서 요거 당무감사까지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지금. 서범수 사무총장 그 사람이 이제 한동훈 똘마인데.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저 완전히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겠죠. 아 이거 한동훈 가족들 맞다. 아 맞다. 네, 맞으니까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지네들이 하자고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딴 분이고 저분은 예를 들면 어디 살아서 이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분은 나이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동명이인일 뿐이다. 아마 해명 논리는 수백 가지 될 거예요. 근데 아예 이거에 대해서 입을 다문다.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 한동훈이 쓴 글 그 저기 뭐야 한 5번? 네, 5번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한동훈 이름으로 한동훈 직접 쓴 글인데 이 말투 보세요. 싹 물갈이 해야 된다. 이참에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립시다. 그 다음에 나준석 떨궈야 됨. 그러니까 나경원을 나준석이라고 했네요. 쓰레기들이 나경원한테 다 붙었네. 그 다음에 아 이게 뭐냐면은 아 이거 참 설명드려야 돼.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렇죠. 23년 스탠스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2023년이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근데 지금 스탠스 보시면요, 이게 완전 친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김기현을 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친윤이 김기현을 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김기현을 밀면서 나경원, 유승민을 견제하고 있는 이런 글들이 있어요. 2024년 1월 중순경 그때부터 사실은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이전은 완전 친윤이었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만 해도 완전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그러니까 사이에 그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시절인데 딱 그 시절에 보니까 친윤이에요. 근데 딱 그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틀어진 게 그 올 1월. 그 마리 앙뚜아네트 파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서로 그 유난 갈등이 그 서천시장에서 그리고 이재민들 그 병풍 삼아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리고 그 저기 그 그때 이제 뭐 자기한테 뭐 사퇴 요구를 했다 대통령실이 그 그때 그때부터 스탠스가 반윤으로 확 바뀝니다. 요 4번 자료인가요? 4번 자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4번 자료. 이거 완전 그러네. 똑같은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근데 스탠스가 완전 반대죠. 이거 너무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한동훈 본인이라면 설명이 되잖아요. 이때는 윤석열 오른팔이었고, 이때는 윤석열 적이었고. 이거 스탠스 바뀌고 나서 쓴 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네. 윤석열은 왜 보수인 척했을까? 미스터리. 홍준표는 띡소리도 없네요. 그리 주둥이 놀리더니.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홍준표 시장한테 주둥이 놀린다. 그리고 되게 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요? 아니 너 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보스에서 이재명 대표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39번 보면은 백서도 동력 잃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인정 안 해요. 이거는 조금 신빙성이 더 올라가는데 초선 백서 관련해서 39번에 39번 그렇죠. 백서도 그리고 38번 보세요. 38번. 김건희 다른 선물도 수사 압수수색 논의. 이거 제가 검색해봤는데 이런 기사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저기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비공개로 비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런 글을 올려요. 아 글로? 네. 근데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게 없습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건 당내 완전 고위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지 않겠습니까? 아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비례대표 되려고 신청을 비공개로 했다. 그러면 그는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당 고위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정보인데 당 고위 관계자에 한동훈 동명인이 있겠습니까? 근데 있으면 우리가 알았겠죠. 근데 이 원래 작성자가 뜨는 게 원래 안 뜨는데 오류로 떴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도 뜨는 거예요? 한동훈이라고 검색하면은 한 X 훈 뭐 한 XX 이런 걸로 뜬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기자들이
잘못 보도하고 있어요. 네. 이걸 자꾸 뭐 오류 때문에 갑자기 검색이 됐다.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그러니까 봤어. 이제 한 딸들이 네. 그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 한 딸이라 합니다. 네. 한 딸들이 야 이거 용산에서 공작한 거다. 어떻게 딱 그 유튜브가 검색을 할 시기에 오류가 나냐 이러는데 네. 오류가 아니고 네. 원래 항상 검색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무도 검색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 왜? 불러 처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안 되겠지. 네. 네. 아무도 안 해봤던 겁니다 여태까지.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저 검색 조건에서 한동훈 쳤을 때 뜨기는 한 XX 또는 한 X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한 XX라 떠요. 한 네. XX. 네, 한 XX. 그러면 이미 검색 조건에 한동훈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한동훈인 거지. 그러네. 네. 야, 요거 걸릴 줄은 몰랐겠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만 제가 기자님께 여쭤보고 좀 이제 아 벌써 가요? 네, 시간 관계상 아이고, 아, 지금 한참 남았네. 아뭐아 잠깐만, 아 그럼 이것만 할게. 아,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시고. 네, 요저 6번하고 7번 보여주시면은. 6번하고 7번. 네, 이게 네. 최근에 발견한 건데 네. 뭐 이게 이제 그 이거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뭐냐면은 다운 게시판에 그 이 만 개 이상의 글을 쓴 김모 씨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 네. 만 개 이상. 그러니까 만 1620개를 썼어요. 네. 혼자서. 근데 다운 게시판에 있는 그 글의 총 합이 50만 네. 개거든요. 오. 아니,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혼자서 전체 50만 개 중에 1만 개를 쓴 거예요. 오. 근데 이 사람 글이 좀 이상한 게 그 네. 몇몇 개 글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컬럼이라고 돼 있어요. 점점 컬럼. From 컬럼. 네. From 컬럼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컬럼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 네. 돌리다가 아~ 약간 오류가 난 거 아닌지 아니면 약간 엑셀 함수를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나온 게 아닌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우파의 브레인들이 다 지금 이걸 취재하고 있어요. 이게 아~ 대체 뭘까 이게? 야, 뭐 그냥 5분, 3분 이 간격으로 계속 네. 글을 올리네요. 아~ 저는 이 사람이 한동훈 댓글팀 일원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돼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게 아이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글 쓰는데 그냥 그대로 입력이 돼가지고 작성 걸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영어로는 무슨 전혀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칼럼 이게 뭐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칼럼 엑셀 함수. 네, 엑셀 함수에 있어요 그런 게.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왜 예를 들면은 칼럼에서 내가 이 문장을 따왔다. 그러면 그냥 칼럼에서 따왔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점점 칼럼 이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저는 뭐 엑셀 함수라든가 프로그램 어떤 용어 같은 거를 얘가 그냥 실수로 지금 같이 올려버린 게 아닌가. 아, 계속 복붙 복붙 복붙. 네, 예를 들면 복붙할 때 텍스트로 아~ 붙여넣기가 있고 네. 그대로 붙여넣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실수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약간 프로그램 그런 좀 그런 용어가 나온 게 아닌가. 아~ 네, 좀 의심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네, 아, 좀 네. 자주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대신 네. 한동훈만 얘기하고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에 너무나 오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아니 근데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저기 그 아 얘기하지 마요 그냥 네 아, 그, 알겠어요 자 지도부에서 근데 고발 예고했잖아요 기자님 그거 연락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뭐 저보고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더니 네. 갑자기 또 고발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저께 내일까지 시정 안 하면은 고발한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제였는데 시정 안 했거든요 제가 네. 고발했어야 되는데 뭐 예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네.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언제부터 자 우리가 시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시정하세요 이런 적 있었나요? 아니지 무조건 바로 들어갔지 네, 바로 들어가죠 맞아요 자기가 자신 있었으면 야 이병준 너 유튜브 채널 걸어 나 대표직 걸게 그렇지 그렇지 이랬을 건데 내일까지 시정해주세요 뭐 기회를 주고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야, 그 예전에 그 단소살인마 아세요? 안 때려 이 그러니까 막 때렸어 안 때렸어 딱 이런 느낌 이런 거 나 고발한다 고발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 고발해 고발 안 했어 이런 느낌 네. 안 때려 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고발 안 할 것 같아 아 고발 안 할 것 같아 고발 안 할 것 같아 시정할 생각도 없으시고 아니 당연히 없죠 없죠 네, 네. 저는 이미 감옥 말한 게 뭐 있어 틀린 말한 게 네, 이미 감옥방 아... 데스매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틀렸으면 감옥 들어가겠다. 대신에 내가 맞으면 네가 감옥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나 한동훈이 요즘 사진 보니까 네. 완전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아, 잠을 못 잔 걸 넘어서 약간 운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뭐 눈물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네.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이병준 기자님 이제 여기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아, 보내드리고 네. 네. 다음에 또 한동훈 이씨 이야기할 때만 모셔가지고 또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 요 말만 하고 가세요. 시작.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가시면 됩니다. 네. 아 바로 가. 네 바로 가시면 네. 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평론에 잘 넘어갔습니다. 야, 우리 네. 곽수산 우리 저 네. 그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냥 곽수산 바로. 씨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곽 씨가 네. 그냥 뭐 진행 실력이 일취월장했네. 아, 저희가 또 옛날에 내 기저귀 갈아준 거 그렇죠. 기억나요? 아 지금도 하기 차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알겠습니다. 차고 있죠.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야, 이게 웬 다 보였어. 아이고. 고개 숙이고 가셨는데. 예. 우리 기자님은 이제 마이크를 너무 많이 열어드리면은 다시 못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딱 한 동대. 다음 이슈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죠. 와, 큰일 날 뻔했네. 예.